뻔뻔 유연하게 안 돼. 이렇게 지금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왜 문재인 대표님이 늘 16개 시도를 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정부 예산이 국회에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국회 예산을 주도적으로 독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예산 정책 방향을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해서 잘못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의 결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적 광주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신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돼서 재벌 중심 잘 사는 경제가 이루어진 것, 서민 민생 경제가 피폐해진 것, 또 하나가 지방 재정 주기입니다. 지방 재정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어찌된 일인지 지방을 육성하지 않고 지방을 무시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주 시뿐 아니고 광주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16개 시도, 17개 시도, 세종시까지 시도에 우리 세종시민주연합의 광역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은 중단해 주길 기대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광주 역시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에 61%로 달했던 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는 이제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른 광역시 평균이 48%를 감안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민정현 시장님 얼굴이 반쪽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재정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제에 관해서도 더 악화된 지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체 지방 재정 자체가 붕괴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지방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를 통해서 구멍난 지방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을 포함해서 우리 광주에서 필요로 하는 국비 예산에 관한 사업들은 우리 김동철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장경환 의원님, 만 의원님, 우리 권은희 의원님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의 구멍난 나라의 신뢰와 위기를 우리 광주에서 불안듯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걱정하셨던 윤장현 시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아련합니다. 아, 성공적으로 유대회를 이끌었던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국제대회의 모습과 성과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모습을, 광주의 입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으면 나라에서도 보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잘 챙겨서 공공이 만들어서 광주에 우리 당의 성지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